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하여 집회를 시작한 지가 지금 닷새 달째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안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확실하게 알아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전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효용 형제님의 세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자매님 장례식을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뭐 자녀 손주들만 다 모으니까 한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대가족인데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본인이 교회에서 누린 그 축복을 자녀들이 다 여기 와서 누리길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나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바라고 원하시겠는가. 그래서 그 자매님의 말씀, 유언을 들으면서 제게 큰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깊이 우리가 누구라도 와서 여기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깊은 갈망을 가지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제 자신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짐을 풀어주는 복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복음인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음인가? 너와 내가 함께 살자.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그죠? 누가 나와 함께 살자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를 끝까지 부르시는 분이 누가 있나? 그래서 세세한 한 말씀 한 말씀도 물론 복음이지만, 나와 함께 살자고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찾아오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주에 제가 살면서 형제들이 저에게 대해서 많은, 물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자매들이 아무리 저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형제자매들을 그들보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의 사랑을 보면 저는 목사님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미 판이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당당하지요?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온전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이 사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자기 자신의 현실로, 실제로 받고 누리는 사람이,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복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만약에 자기의 누림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동산을 떠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산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서 자기 길을 가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은 죄를 짓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입니다. 감동. 분명히 선악과를 먹고 너 그걸 먹으면 죽는 거야. 나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어. 너는 나와 함께 살 사람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가 누구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가? 저는 전주 가면서 아,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왔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다 몰랐습니다. 살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그내 안에 실제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여기 왔구나. 나하고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의 행위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나와 함께 살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살려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과 함께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는 모든 말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뭐이 말이 옳고 그르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깨닫고 특별한 걸 알고 이것이 전혀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갈 데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75살에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그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름이 자기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함께 살자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복이로구나. 이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내가 문제 많은 줄다 알고 있고, 내가 부족한 줄다 알고 있고, 내가 육체인 줄 알고 있는데, 나를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함께 살자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함께 살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와서 그분 자신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살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 복된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기쁜 소식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조선시대에 우리가 아는 연산군의 어머니 사약을 분명히 그 관리는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려는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왕의 명을 받아서 사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사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나중에 연산군이 그 사초를 보고, 누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나.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 근데 이 사람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소식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불행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이후에 우리 모두는 기쁜 소식만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식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아니고 함께 삽시다. 함께 삽시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 말 외에 우리 다른 말 하지 맙시다. 40년, 50년씩 은혜를 받고 살아왔고 거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갚아가면서 살기도 우리가 어떻게 50년을 살겠어요? 우리 은혜의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평생 갚으면서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제가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받은 사랑을 다 못 갚을 그러니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여유나 그 생각 자체가 없어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기도 바쁜데 더 이상 나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람.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빚으신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증거되는 거죠. 이런 소중한 위임을 받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이렇게 존귀하구나.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바라는 그분의 절대적인 마음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 내가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티끌 하나라도 내가 더 첨가하지 않고 당신에게 주신 것을 온전하게 도록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거기에다가 30배, 60배, 100배로 더 거기에 풍성한 열매로 당신께 돌려드리길 바라는 오늘 제가 장례식에서 그 어머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큰 빚을 지고 있구나. 저렇게 돌아가시면서 네가 이 교회에서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누구라도 와서 정말 여기에서 살고 싶고 여기서 함께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갈 데가 없는 세상, 집을 잃어버린 고아들, 부모를 잃은 고아, 남편을 잃은 과부들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는 아버지와 참 그 동산에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에덴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이유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제 마음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말만 하길 원하고 그런 삶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젖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복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배를 했어. 이제는 우리도 그분 안에 잠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판이 옮겨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옛사람은 아닙니다. 판이 옮겨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전에 살던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사람, 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남. 이게 너야. 이렇게 나를 찾아주셨는데. 예, 바로 당신이 납니다. 이 고백이 가장 복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똘감나무가 잘라졌습니다. 참감나무를 접붙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똘감나무예요? 참감나무 비슷한 거예요? 참감나무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참감나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한 길이고, 한 운명이고, 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을 생명이시라고 해요. 다른 것은 다 섞일 수가 있지만 생명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에다가 돌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거 물 속에 잠긴 건 아니잖아요. 물과 돌은 다릅니다. 물 속에 있어도. 그렇지만 물은 물과 합하면 그냥 물인 거죠. 물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물입니다. 이거 같은 물이라야 섞이죠.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예수와 우리가 한 운명이고 한 존재고 참 사람이고 그 안에 내가 있고 선명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이 참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아, 그것이 바로 나네. 잃어버렸던 나로구나. 참 나를 찾았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겠노? 왜 이게 자기의 축복으로 들리지 않는지. 예수와 작은 예수가 다릅니까? 여전히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은 바로 그 사람. 내가 버리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참 나라고,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까? 작은 예수하고 큰 예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나가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니까 당장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참남하다. 네가 하나님과 동등대다고 하냐? 동등대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과 생각 속에서는 하나라는 건 동등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사람만 지었다 그랬죠. 개, 다 개입니다. 한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는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생각으로 하니까 다르죠. 다른 거를 다 벗겨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하니까 발가 벗기고 그리고 딱 하나님이 지은 그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만 딱 남았다.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모든 걸싹 벗기고 그리고 딱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으면 예수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맨날 목욕탕에 가면은 그 사람이 나나 똑같다는 얘기를 맨날 합니다. 뭐가 다르죠?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린 예수. 나도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는 나.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죠. 아, 이 최고의 선물, 마지막 선물, 완전한 선물을 이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이죠. 누가 뭐 이걸 이야기를 해라 말을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누가 말려도 내가 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게 내 진실인데 다른 판이 우리는 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똘감나무가 잘려서 참감나무가 접붙여졌습니다. 이제 똘감나무 판에서 참감나무 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옛날 사람인 줄 알고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맨날 우리가 선악과 먹고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여기서 우리가 옮겨졌잖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말로는 죽었어. 그러면 옳고 그르고 선악과 먹은 아담은 없어졌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서 옳고 그른 거 맞고 틀리는 것이 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너무 선명하게 죽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완전히 양을 살라서 없애버린다. 뭐만 남았어요? 죄만 남았죠. 그 죄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빚습니다. 이게 재창조죠. 이게 새 피조물. 죄 안에 어린 양의 요소가 있어요? 없잖아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이건 너무 선명해. 뭐 죄를 가지고 여기서 무슨 어린 양이 뭐 크니 작으니 깨끗하니 안 깨끗하니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죽었다 할 수 있고 그래 태우면 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동편에서 새롭게 빚어가는 거야.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번제단에서 태워진 어린 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전히 번제단에 태워진 죄만 남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빚어서 다시 쓰십니다. 제가 이거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전주에 갈 때 제 모든 게 다 잘린 사람입니다. 몸뚱어리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은 육체가 필요하다. 자기 몸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육체를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 자기 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 몸, 그래서 자기 몸을 창조해 놓은 거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듣잖아요. 아브라함의 100세, 응? 야곱의 130, 모세의 80. 이거 전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왜? 끝나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번제단에서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빚어서 쓰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안 씁니다. 이거 다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빚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적절하게 전주에서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생각하고 궁리하고 계획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자기 자신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시니까 사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궁리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늘 사시니까. 하루도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살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쓰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필요가 뭐도 없잖아요. 할 일이 뭐예요? 찬송할 일밖에 없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 사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내. 끝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참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제가 몰랐다면 제 인생이 어디서 보상받겠는가.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감동입니다. 어째 우리에게 이 세계를 이렇게 밝히 보여줬는지. 나는 모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진실을, 이 참사람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해서 얻는 세계에 살아왔어요. 종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먹고 살아야 돼. 아들은 자기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상속받는 게 아들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아들 얘기를 하는데 맨날 지금 자기가 뭘가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것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면 이건 아들의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했는지. 이삭은 늘 쫓겨가면서도 그는 쫓겨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놓은 것을 늘 발견하는 그 날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누군가가 우리를 쫓겨오고 블레셋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블레셋이 우리를 회방하고 늘 성경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에 쫓겨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마련해 놓은 우물들을 갈수록 더 창대하게 되는 그 길을 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게 판이 옮겨진 사람이고 죽고 다시 난 사람이고 이게 새 피조물이고 어디 이삭이 돌아서 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웠던 기록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신기한 세계에 와 있어요. 땅에 속하지 않은 세계에 와 있어요. 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정말 나는 정말 판이 바뀐 사람인가? 나는 정말 히브리인인가? 나는 정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사람인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번 또 생각하고 저녁에 잘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판으로 옮기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되지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모든 분뇨함이 다 사라지고 나의 일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여호와 안식에 동참하면 되는 사람 자기 일이 없어집니다. 뭐 내가 없으니까 소유도 내가 있으니까 소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분배하셨다.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위치 이것을 우리 앞에 이렇게 밝히 보여주신 거다. 아, 인생의 문제는 뭐냐?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이탈한 것이 이게 인생의 문제로구나.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가보면 전부 뭐예요?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인데 내가 형상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뭔가 좀 복잡해진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즉시 원래 자리로 그냥 돌아옵니다.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이거하고 항상 근데 원래 자리 내가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 더 이상 나의 문제는 없는 것이요. 이게 위치 회복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참 사람의 모습이죠. 나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오래 속아 있었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아, 나는 피조물이네. 나는 형상인 사람이네.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가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처음으로 생기게 돼.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게 주권이 없는 거죠. 이름이 없습니다. 사실은 흙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없잖아요. 농부가 지어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너 콩밭이야, 너 배추밭이야. 그렇지만 그것도 영원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위치를 딱 회복시켜 주는데 뭐냐? 아,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골고다에서는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더 본질적 관계로 들어갔죠. 결국은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나는 피조물.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딱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제게 인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위치에 하나님이 정한 그 위치에 딱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위치가 바로 이 자리였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게 이게 가장 쉬운 길이죠. 장갑이 손하고 연합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죠. 말씀과 내가 연합하는 게 너무 쉬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도 말씀이 나와 관계되지 않은 말씀이 없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를 예수와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이끌고 예수 안으로 함께 우리를 그 자리에 포함시켜 거기서 제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 안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방이 됐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을 알려고 그를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딱 참 나를 발견한 그 예수를 딱 알고 나니까 거기서 목사님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가 만유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은 누구에게 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서 알아가는 거예요. 왜? 휘장인이 거기서 열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그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헤브론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하고 가까워.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잘 보라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내가 아담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높아질 건덕지가 없어요. 어느 구석을 봐도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털끝마침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어요? 내가 숨쉬고 내가 살고 내가 걷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 그래서 그분의 갈망을 알게 된 거죠. 아, 당신은 당신이 살고 싶은 당신의 몸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저는 잃었던 나를 찾았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내가 잃을 수 없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구가 두 쪽이 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시 뺏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그게 참 사람. 그게 내가 잃어버린 참 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을 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나를 완전하게 구속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구속이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도 다 이 구속 안에 포함되는 것 당연한 아무도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유가 구속됐다 그러고 만유가 포함되고 만유가 상속됐다 그러고 그 만유를 상속한 상속자다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그때 개천절 집회 때 만유가 상속돼서 보좌 우편의 권세를 가지고 야 그래서 나도 상속자가 됐네.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어깨가 우쭐해졌었는데 나중에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상속의 본질은 지렁이도 자존감을 뽐낼 수 있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렁이가 어디 가서 자기를 뽐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지렁이를 지어놓고도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지렁이가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지었어. 우리는 그래도 힘이 좋았지만 어쨌든 지렁이도 하나님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생명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나는 그의 표현체거라면 지렁이도 내가 볼 때 야 그래 너도 참 하나님이 지은 참 소중한 존재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지렁인가 했더니 목사님 말씀은 성경 말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다 가죠. 우리가 볼 때 진짜 그 지렁이보다도 못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속자라는 게 이게 보통 말이 아니로구나. 지렁이까지도 내 안에 와서는 마음껏 자기 자존감을 뽐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렇게 폼잡고 있을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속자가 됐으면 야 지렁이가 내 앞에 와서 지렁이가 막 뽐내고 살아? 내가 저 지렁이를 보고 너도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피조물이야. 내가 그렇게 그 지렁이를 볼 수가 있어? 그 상속자의 그 세계를 목사님이 지렁이와 이렇게 딱 만나.
그러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내가 어깨를 못 올립니다. 그 상속자의 축복이 뭔지를. 개천절 집회 말씀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형제들이 같이 교제하고 수시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예수 참 나인 예수를 명백하게 거기다가 너무 자세하게 해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의 유언이라고 생각. 예수가 나한테 예수를 거기다가 너무 선명하게 총천의 색으로 쫙 펼쳐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저는 수십 번도 더 봤어요. 형제들하고 나누고 또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은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거기서 풍성하게 생산되고 분배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그리스도가 양육되고 그리스도가 열매 맺고 그리스도가 분배되는 것이 교회.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높낮이가 없는 이 소유가 사라졌습니다. 존재만 남았죠. 참된 평등.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탄의 송사에서 옛사람이 끝나버렸습니다. 인자는 자유입니다. 자유. 아무것도 내가 속박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한 번도 제가 안식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3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얼마나 인생은 존귀하고. 그러니까 점점점점 우리 자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분배 아니에요. 판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 선악과의 세계는 끝났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 선악과 끝났다. 모든 사람이 얽매여 있는 데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자유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짐을 우리가 다 그들의 멍에를 다 풀어주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부르신 목적.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든 사람들의 쉼터가 멍석이 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멍석을 펴줘라 그랬는데 아니 멍석이 되라. 멍석은 애들도 와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밥도 흘리고 지저분하고 다 받아들일 만해. 판을 잘 깔아주라고 처음엔 그러다가 아니지 이거는 순성김이 얘기할 때 목사님이 순성김은 멍석이 되는 누구라도 와서 마음껏 저는 반드시 이런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왜? 제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거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걸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뭐 밀물 썰물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조개도 죽고 가재도 잡고 이런 것처럼 우리 손해보는 하루를 지내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없겠습니까? 저는 보기만 하면 양식이 그냥 쭉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이게 보여집니다. 버릴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없어진 것. 내 멍에는 쉽고 왜? 네가 짓는 짐은 어렵지만 이제 응? 내 짐을 내 세계로 넘어오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짐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가볍고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즐거운지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만약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 그 자리가 있다면 즉시 떠나야 돼. 왜? 다른 판이 있어.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복된 말로, 그를 살리는 말로, 그를 행복하게 하는 말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선탄만찬도 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방해되거나 흐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원래 별명이 꽈배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꼬여있어. 환경이 꼬여있어. 뭘 봐도 이게 제대로 못 봐. 항상 비틀어 봐야 돼. 거기서 뭔가 안 좋은 걸 끌어내야 돼. 이 성격이 싫어가지고 제가 이것 좀 고쳐보려고 그 교회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철들기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안 돼요.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구박을 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으니까 술만 드시면 그냥 계속 입에서 욕하고 맨날 할아버지 욕은 못하니까 정부가 뭐 매일 그 얘기만 듣고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만나서 늘 풀린 모습만 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보니까 제가 꽈배기가 점점 풀려가더라고요. 이런 기적을 경험.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아 주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짐을 우리의 짐으로 이렇게 판을 바꿔주신 주님 정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모든 사람의 짐을 다 풀어주는 사람 그렇게 사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다 옮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